그런데 어린이가 우리는 사랑하고 특히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를 잘 교육시킨다는 것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점점 세상 악해지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약 3,100여 년 전에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내가 둘입니다.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번인나인데 본부인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 번인나를 얻었어요. 번인나가 아기를 낳고 나니까 본부인을 더 구박하는 겁니다. 그냥 한나가 사면 초급장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중심을 토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기 주세요. 아기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보다가 엘리 대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실 원하노라. 그는 아멘하고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 축복대로 그 믿음대로 한나가 잉태를 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랑받으며 자랐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스라엘의 벌써부터 땅까지 이스라엘 전국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다 그걸 알았다. 그리고 그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의 군인을 세워주셨고 하나님 사랑과 백성의 사랑을 많이 받는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사사는 그 당시 사무엘은 대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사사들 중 왕입니다. 그는 모든 군안을 한손에 쥐고 있는 자였고 그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기름 부 왕이 되겠고 이대 왕 다윗도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근국이 줄러온 그런 사사고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멋진 아들로 키운 훌륭한 어머니고 사무엘은 멋지게 자란 자랑스러운 아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우리 누구나 다 자녀를 잘 키우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 잘 자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운 훌륭한 어머니 한나, 잘 자라준 사무엘,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자녀 교육에 관해서 생각함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 합시다. 한나와 사무엘. 한나와 사무엘. 네. 네.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녀 교육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몇 가지만요. 네. 자녀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고 젖을 떼자 말자 하나님 성전에 바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니까 젖을 뗀 후에 아이가 어리더라. 25절에 아이를 데리고 27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아이 이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잘 가르치고 하나님 전에 약속대로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사무엘 어려서부터 잘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어려서 예, 잘 배우면 예, 그 길 떠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신의학자 매닝거 박사에게 한 엄마가 아기를 데리고 와서 아기는 언제부터 교육을 하면 좋습니까? 아기가 몇 살입니까? 3살입니다. 벌써 3년이 늦었네요. 그랬습니다. 네, 스펜서 박사는 일반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도는 연령을 조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20세 이전에 돌아왔어요. 50세 이후에 돌아온 사람은 1000명 중에 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태교, 태중의 교육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 느끼는 것은 자녀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은 생각하죠. 애기가 뭘 아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애기가 뭘 아느냐고. 그런데 성경은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치라고 그러고, 예, 이 성의 애기 교육은 빠를수록 좋다고 그런 식으로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나와 사무엘 통해서 알 수 있는 자녀 교육은, 자녀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제일 사랑이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에 와박관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여행을 해보면 일반 가정집에 가면 그 현관문에 뭐 이미 대롱 같은 게 붙어 있어요. 나 처음 이게 집집마다 붙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뭡니까? 그 속에 쇠마 오늘 방금 말한 그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꼿꼿이 붙이고 차고 다니고 그 말대로 가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곧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라. 이걸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내 자녀에게 어려서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근 2000년 가까이를 온 세상 유리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그들은 내 자녀들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자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도 여호와의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 예,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의 제일이다 이것을 가르치려는 생각을 갖지 않고 요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좋은 대학 가야 출세 성공할 수 있다, 그래야 돈 벌 수 있다, 요는 돈이다, 돈 돈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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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그러기 위해서 공부 잘해야 된다. 이 돈, 출세, 성공에다가 애기들한테 최고 가치를 두고 가르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을 가르치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제일로 목숨 바쳐 사랑해라. 이건데 우리들은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요는 돈, 요는 출세, 요는 성공, 요는 건강 이것만 추구한다. 자기 자녀들에게도 너가 출세하고 돈 벌어야 교회에서 대접받을 수 있고 세상에 대접받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 제일 사랑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출세와 성공과 돈이 더 소중하다고 가르치니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한나와 사무엘 통해서 얻을 수, 받을 수 있는 자녀 교육 방법은 뭡니까? 자녀 교육은 교훈이나 설교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줍니다. 자, 보세요.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 대제사장이요 사사미다 왕입니다. 엘리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 다음에는 사무엘이 또 대제사장 사사가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 사무엘 대제사장, 그 사이에 한나가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랑, 신뢰로 사무엘을 훌륭히 키웠어요. 그런데 한나보다도 훨씬 더 군위가 있고 더 하나님 말씀 더 잘 알고 설교도 더 잘하고 권세가 있고 온 백성의 존경을 받는 엘리 대제사장 자녀 교육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과 엘리 대제사장이 한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그렇게 자랑스러운 사무엘,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사랑, 사람의 사랑 많이 받던 사무엘 자녀 교육 별 성공하지 못했어요. 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버지 군이나 훈계나 설교나 교훈, 아버지의 권위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자녀 교육이 잘 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나 사무엘이 더 잘 성공했죠, 자녀 교육에. 그보다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 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세계적인 교회를 이루신 시 목사님, 그 아드님 때문에 지금도 가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K 목사님, 그분은 자기 아들을 후임으로 세우고 난 후에 내 일생 가장 큰 실수는 내 아들을 후임 목사로 세운 거다, 아들 때문에 가서 말이 팽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받았던 그 유명한 오 목사님, 그분도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설교는 잘하고 수많은 사람이 하는 말씀 전하고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는데 자녀 교육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설교로 교훈으로 잘 된다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세계적인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이 자녀 교육에 먼저 누구보다 더 성공했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이 명령이나 교훈이나 설교보다도 믿음과 신뢰와 사랑 속에서 더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준 내용입니다. 또 한나와 사무엘, 자녀 교육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알아채 주는 겁니다. 어떤 경매장에서 경매하는 사람이 바이올린 하나 손에 들더니, 자, 살 사람 부르세요. 1달러요. 더 없습니까? 2달러요. 또 없어요? 3달러요. 없습니까? 없습니까? 3달러로 낙찰을 지려고 하는데 연세가 지긋한 분이, 그 바이올린 제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예, 만져보세요. 뚜벅뚜벅 걸어놓으더니 만지작거리면서 현을 조율하고 그리고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음악이 심취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주 끝이 났습니다.
다시 들고 3달러 또 없습니까? 1000달러요 또 없어요? 2000달러요 또 없습니까? 없어요? 3000달러요 또 없습니까? 또 없어요? 예, 3000달러로 낙찰되었습니다. 3000달러를 팔렸어요. 그 강렬 보고 있던 아들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왜 3불짜리가 왜 갑자기 3000불이 됐어요? 얘야, 바이올린은 누구가 손에 예수 인주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단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한없이 사랑합니다. 그러나 1초의 압률도 모르고 가거도 현재도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손이 있지만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를 아실 뿐 아니라 과거를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지혜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자녀를 맡아서 조율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것보다도 지혜 충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시면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사무엘을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우겠다고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내 자식이 내 아들이야 내가 키울 거야 그렇게 했으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됐겠느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하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약속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 앞에 맡긴 겁니다. 맡기고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신실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하나님 손에 맡긴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내가 키우는 것보다도 하나님 더 잘 키워줄 거다 하는 믿음으로 맡겨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면 갖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맡길 수 있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맡기는 방법도 잘 모르고 맡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맡아 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 맡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까지도 중3, 고3 되면은 예, 학원에 가라. 그룹과에 가라. 과에 가라. 좋은 대학 가야 출세하고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생활할 수 있다. 네. 지금은 교회 갈 시간 아니고 공부할 시간이다. 때가 열심히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할 때다. 그리고는 교회 못 오게 하고 학원에 가게 하고 과외밖에 안 하고 공부하게 만든다.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맡아 키우겠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잘 키우겠다는 거죠. 그건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올해 좀 된 17년 넘어 된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에 한 분이 그때 막 우리 교회로 등록했어요. 그 당시 아들이 고3이었습니다. 엄마는 믿음이 좀 좋고 아버지는 믿음이 조금 덜했어요. 엄마와 아들은 고3인데도 주일마다 예배 가려고 하고 학생 수련회 가려고 하고 엄마는 보내려고 하고 아버지는 지금이던 때인데 그러면서 가정이 아마 갈등이 많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수련회 가고 다 하면서 고3을 지냈어요. 그리고도 서울대학 상대 경영학을 들어갔어요. 지금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네, 우리 부모들이요 자꾸 내가 내 방식대로 자녀를 맡아서 키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지 않고요. 어릴 때부터 애기에게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 잘 생겨야 복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와 가정과 나라의 복이야. 이걸 일러줘야 되는데 그냥 웬만하면 들로 산으로 가고 그냥 주일날 공부하러 보내고 이러면 이게 안 된다. 내가 맡아서 키우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서 자녀를 키워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키워주는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와 사무엘 통해서 느끼는 자녀 교육은 그런 겁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좋은 교사는 어머니다. 그치? 자녀 교육은 어머니 영향이 절대적이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역할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부모가 공통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공통적으로 책임져 잘 안 되는 게 자녀 교육인데 아버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녀 교육의 어머니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세요. 엘가나가 사무엘을 훌륭한 사람 키운 게 아니에요. 한나가 키운 거예요. 어머니 한나가.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는데 그 모세를 누가 그렇게 키웠습니까? 아버지가 아니고요.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저들 난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저절먹입니다. 그러면서 그랬겠지요.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저먹이면서 그렇게 교육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애굽 궁중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그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가 잘 자랐다 그런 기록이 별로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보세요. 세상 속의 이야기도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잘 자랐다 그런 이야기 별 들어보셨어요? 맹부 삼천지교를 들어보셨나요? 맹모 삼천지교는 들어봤지요. 한석봉의 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한석봉 아버지 이야기 못 들어봤지요. 신사임상이든지 유명한 사람 그는 훌륭한 어머님이 계셨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오랜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온 세상 유리방하면서도 하나님 여호와신 잃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유대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부모가 더 유대인이면 자녀는 자동 유대인, 부모가 한쪽이 유대인이고 한쪽이 유대인이 아니면 한국 같은 현실에서는 씨가 아버지가 누구냐 따라서 한국이다 아니다 결정할 겁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 유대인이 아니면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이유는 어머니 유대인이 자녀를 유대인으로 키울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버지 교육이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에 의해서 유대인이 유대인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 세마, 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베르나 어거스틴이 성 어디로 변했는데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고요 어머니 예모니카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어머니는 약 20명 가까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훌륭히 다 잘 키웠어요. 그런데 그는 자녀를 키울 때 이런 원칙을 가지고 키웠다고 그럽니다. 열 가지 원칙이 있는데 간식 응금, 저는 8시에 취침, 개인 의사의 존중, 아이 전원을 하나님께 인도, 말하기 시작하면 기도부터 가르침, 가정예배 때는 절대 정숙, 뗐을 때는 아무도 주지 않는다,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고백하지 않은 잘못은 반드시 벌한다, 부모나 아이들이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부모의 채찍을 두려워하며 부모의 훈계를 고맙게 얘기한다, 이런 자녀 교육 원칙을 정해놓고 그 많은 자녀를 훌륭히 키워낸 겁니다. 우리 유명한 부자 그리고 교회를 많이 짓고 자선 사업을 그렇게 많이 했던 록펠러, 예, 그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도 우리는 유명합니다. 그 어머니는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있는데 다시 들어봅시다. 예,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하여야 한다.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9번째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예, 마지막.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자녀를 가르쳐서 훌륭한 자녀가 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말 자녀를 훌륭하게 만들었던 기막힌 아버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는 수도 없이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는 특권을 어머니에게 엄마에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교육은 어릴수록 좋고요, 자녀 교육은 훈계나 뭐 권위는 보다도 사랑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어머니는 먼저 뱃속에 10달 동안 자녀하고 아무도 죽음에는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런 한몸된 관계 속에서 자녀와 어머니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얘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너처럼 하나님 사랑해라. 아빠부터 사랑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 자녀를 잘 키우면 자녀가 선한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애기가 뱃속에 있는데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내 팔자야 탄식하고 하면은 자녀 나쁜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태준 애기를 다른 사람 교육 못 시킵니다. 그러나 엄마는 10달 동안 독점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태어나고 난 후에 젖 먹일 때 1년, 2년, 3년 아무도 다른 사람 끼어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원하면 어머니가 품에 끼고 젖 먹이고 어머님만 아기를 돌볼 수 있습니다. 아기의 마음은 백지장 같은데 그때 엄마가 그 아기 마음속에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릴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주신 거예요. 그곳에 정말 백지장 같은 하얀 마음에 어머니가 이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주면, 믿음의 그림을 그려주면 그 위에서
바깥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사회 교육을 받아도 그 위에서 전부 다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서를 들어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걸 정리정돈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중기 비추스 아닌 것은 노, 좋은 것은 예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엄마가 그려주는 그 그림의 바탕 위에서 나머지를 받아들이고 모든 판단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분명히 그려주면 그 고난을 하는 것이 엄마에게 주인 겁니다. 그래서 훌륭한 어머니는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고 그는 역사적인 기록들은 예화는 수도 없이 많은데 아버지는 그런 배려 없다. 어떤 면에서 아버지는 낳았고 어머니는 기르시는데 아버지는 정말 자녀 교육의 그 중요한 몫은 어머니 아내가 있다는 걸 알고 아내가 자녀 교육에 전념하도록 교육비나 모든 것을 환경을 잘 만들어서 아내가 자녀 교육에 보다 더 전념하도록 만들어주는 남편이 아버지가 좋은 남편이 좋은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자,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싶어도 환경이 있지 못하면 그 제대로 안 돼. 만약 저에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회 붕이 조금 느리더라도 우리 애기 어릴 때 집사람 애기한테 붙어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아. 지내놓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모르고 철 몰라서 그냥 교회 애기만 놔두고 그냥 전도하다 하고 싶어하고 교회 붕만 하면 그 제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엄마의 역할과 아버지 역할은 아버지 엄마 외에는 아무도 남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확실한 그림을 분명히 그려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부모가 제대로 못하고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나쁜 그림을 마음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주일에 어린 주일에 한나와 사무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자녀를 하나님 사랑하도록 잘 지켜야 되겠다. 우리처럼 나이 많은 사람은 세월 지나고 난 년 후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후회할 있지만 젊은 분들은 미리 깨달으시고 굳게 마음에 정하셔서 생각하셔서 훌륭한 아버지 되시고 훌륭한 어머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과 기도와 결단과 그 각오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정에 복이 되고 나라에 유익이 되는 교회를 봉식하는 큰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